안녕하십니까. 교통사 전문 채널 유넨티브의 프로 함께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또 저와 함께 진행할 프로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진일입니다. 네, 프로님과 함께 오늘 유넨티브의 언론 질문글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한번 우리 김프로와 함께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온 질문글을 보니까 이분이 음주 차량의 차대차 사고인데 B차량에 탑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1959년생이시고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개인사업자로 매출이 한 천만 정도 매출을 일으키시고 과실은 뭐 정확히 아직까지는 뭐 정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고 문제는 지금 다치신 병명이 지금 뇌병변으로 인해서 우측 편마비 1급 장애로 이렇게 판정을 받으시고 현재 6개월째 입원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보험사에서는 뭐 특별히 아직 금액 제시받은 건 없는데 언론 내용을 보니까 지금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1, 2차량이 정면 충돌한 사고다. 가해차 운전자가 음주를 했네요. 음주운전에 만취 상태로 저희 아버지는 피해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었는데 사고 출혈 인해서 뇌병변 우측 편마비로 1급 장애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질문이 간병병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결국 여명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명에 대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이분이 지금 정확한 내용은 사실 올리신 글만 가지고는 판단 어렵지만 일단 편마비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편마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뭐 정말 한쪽을 아예 못 써서 편마비라는 것은 이제 반신불수죠. 그러니까 한쪽 오른쪽 왼쪽이든 왼쪽 내려치면 오른쪽이 반대쪽이 이제 마비 오는 거고 오른쪽 내려치면 왼쪽이 편마비 팔다리가 마비 오는 건데 완전히 정말 팔다리를 전혀 못 쓰는 상태인지 아니면 부분 마비로 인해서 어느 정도 목발로 조금 보행 가능한지 워커나 휠체어 이동하지 않고 어느 정도 몇 발짝 걸을 수 있는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개명이 또, 여명이 또 틀려지고 또 인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사실 또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잠깐 판단을 올리신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 어렵지 않습니까? 네, 환자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보충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소송 시에는 이경석 외 여러분들이 지은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이라는 책자를 인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최신 개정 6판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표 11-11을 주로 많이 이제 준용해서 판단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아예 이제 완전 식문인 상태, 식문인간을 벗어난 최소 의식 상태, 그 다음에 최소 상태보다 좀 좋은 중증 뇌손상 상태 이렇게 나눠지는데 최소 상태에 있어서 여명에 대한 판단을 밥 먹기를 의존하느냐 독립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판단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기 의존하는 경우에는 식사를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떠먹이 주느냐 혹사 혼자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예 구분이 되고 여기서 손을 쓸 수 있느냐 지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지능이 가능한지 또는 몸굴리 가능한지 이 세 가지 중에서 몇 가지 가능한 걸 가지고 여명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명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실제적으로 환자 상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많이 작용할 수 있다. 네, 이 말씀을 좀 하는 거죠. 네.